라운지로 여행 시작.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출발입니다. 아, 지금 동반자님 먼저 들어갔겠지? 오, 지금 라운지에서 배 터지게 먹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 2시간 40분 정도 비행.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한 제주도랑 비슷한 거리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한참 자다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여기서 또 이제 한 시간이구나. 아, 신기하구나. 아, 이런 말을 쓴다고? 왔다. 전철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까요? This is a non-smoking train. 맞아요, 이거. Please notify the crew of any irregular activity on the train. 여기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오타루에 왔어요. 아, 내리자마자 추워서 저랑 울퍼퍼입니다. 패딩 꺼내 입었습니다. 오, 진짜 추워. 손이 막, 오. 한국보다 한 5도 정도 낮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니까. 어, 지금 겨울이야, 겨울. 패딩 입어야겠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기 뭐야? 여기 왜 다 이렇게? 나는 아까 빨아. 맛집, 맛집 아직 못 가고. 안 먹고 있어? 나 안 먹어. 왜? 나 이따가 저기 맛있는 거 먹을게. 일정 못 들었어? 은하. 아. 배가 고플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좀 먹는다. 한 시간 넘게 걸려. 걸어다니는 거니? 비 온다. 그니까 이제부터 비가 추울 예정이니까 이게 그렇게 맛있대. 와. 미쳤다. 돼지들이 따서 진짜 맛있어. 자. 야, 우리 캐리어 하나 두고 오는 거 보소. 아,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야, 감성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거의 그 텀블러 감성 그 자체인데 이거. 여기 엄청 조그만한 트윈룸. 여기 체크인만 얼른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엄청 귀엽네. 이거 봐. 여기 이제 마스터가 있겠고. 자. 어? 근데 여기 밥은 없어. 근데 밥,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뭐, 한우만 나있게도 라멘. 아~ 라멘. 라멘. 라멘 아. 리얼 마스터인데? 오. 마스터 느낌이다. 감성 그 자체. 보통 마스터. 안에 근데 분위기 되게 신기했어. 그쵸? 맞아. 안에 분위기가 안에 빠! 이렇게 딱 돼가지고. 어. Pork, hot. 아, pork, hot. Smoke, pork, tang. Tang. Smoke. これが, pork, roast. 로스. 아, 그 할머니네 집 냄새가. 아, 나 거기가 좀. 나도 아쉬웠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2차를 가도 좋은. 아, 맞아. 1차를 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만한 걸 주면은 한 20개씩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재밌었어. 한 이런, 바퀴 다 돌았잖아, 이 동네에. 안 미안해도 되겠네. 나는 나중에. 야, 이게 뭐가 있어? 거야. 아니, 애 다 같이 키우는 사람이 이걸 누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술을 안 먹어도? 거기를 그 분위기 흠뻑 취했다고. 원래 그런 건데, 여행 오면. 만약에 첫 번째 성공해서 들어갔으면 이 나머지 분위기를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우리 어쨌든 이것저것 지금 다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해봤잖아. 그래서 계획하고 예약하고 가면은 딱 거기밖에 안 가. 그냥 다른 게 안 보여 가는 길에. 나는 목적지만 있으니까. 맞아. 근데 목적지 없이 막 가면은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지. 다 생각이 나고. 장단점이 있지. 옛날 80년대 약간 저희 막 아버지 세대들이 집에 담배 피는 그런 느낌. 맞아. 그런 거 같아. 맞아. 우리 그렇고. 최소 어릴 때. 딱 90년대 우리 초. 진짜 어릴 때. 해외 나와보면 되게 우리나라가 신식이다. 다 약간 아날로그. 맞아. 먹은 것도 없는데 몇 개? 8병 먹었는데. 10병 먹었는데. 그냥 역시 오늘은... 바로 나오자마자 투덜거리는구나. 투덜이 스머프다. 투덜이 스머프. 로선, 로선. 아사히 요구가 이렇게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와, 나는 사실 이거 작은 것도 못 먹어봤는데. 하루 와인 그렇게 맛없어. 한 잔만 먹기 잘했어. 큰 소리 여기 딱. 저렇게 큰 게 있구나. 진짜 크다. 이건 너무 큰데?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1665? 어? 괜찮지 않나요? 15,000원 정도 아니야? 맛있는 거 너무. 나는 이런 거 뭐. 내가 맨날 먹던 거 알지? 내가 맨날 먹잖아, 뭐지? 본토다. 본토모찌 간다. 개 맛있겠다. 개 맛있겠다. 동반자님 방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대. 이게 진짜 맛있대. 이것 때문에 계속 먹는 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어, 반시계로 돈다. 반시계. 네. 인정. 플러스. 아니지. 아니지. 반시계. 그지. 육개장 맞아. 육개장. 육개장 플러스 사리곰탕. 야, 어, 진짜네. 그지. 삼겹보다 육개장 맛도 나고, 진짜 사리곰탕 맛나고. 안 매운 육개장. 우리 저 사와서 망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이거? 역시. 다 뜻이 있어. 어쩐지. 뭐야, 우리 이게 사온 게 다야? 많이 산 줄 알았는데. 그니까, 뭐야, 안 사네. 응. 역시 어. 과자를 샀어야 돼. 가루비 몇 개 사. 진짜 맛있다. 좀 봐. 양이. 맛있어? 야, 진짜 시원해. 맛있는데? 육개장 맛나? 맛있어. 거기 사리곰탕 맛나. 진짜 잘라? 응. 한번 먹어봐. 냄새부터 달라. 왜? 이게 더 비싼 거지. 어, 이거 4,000원짜리. 두 배, 두 배. 보자, 보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우리 그냥 국물에다가만 먹어도 되겠다. 이거는 해물 우리. 맛이나. 우리 아까 전에 뜨거운 거 못 먹어가지고. 아, 진짜 그거 먹어야 되는데 하몽이 나오는 거야. 차가운 거. 진짜 차가운 하몽이. 아까 거기 약간 그냥 분위기는 맛있는데. 어, 진짜 그냥 난 사실 초반에 나가고 싶었어. 나가고 싶었어. 저도 그랬어요. 나도인데. 나도 사케 안 판다고 했을 때. 아 근데 나가 바짝 갈 데가 없어. 아 근데 이제 이미 약간 다들 분위기가 더 이상. 어, 너무 힘들고. 그럴까 봐. 아, 너무 많이 부었다. 뭐야, 이거 너무 많이 부었어. 아, 심각하다. 저 빨리 후딱후딱 하고. 아, 너무 부어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너무 부었는데? 어제 새벽 한 2시까지
동반자님 방에서 먹다가 푹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조식부터 해서 아무것도 이용은 못해요.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래도 얼마나 어서 다행이든지 잘 자줘서. 오늘이 우리 제일 많이 힘이 있는 날이거든. 오늘 좀 이쁘게 입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아 그러면 내가 그냥 포기해야겠다. 화장을.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 많이 퉁퉁 벗네. 오 여기 시장 안에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미호후쿠. 와 일본어 하나도 못 읽어서. 근데 영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거의 뭐 까막눈이네 까막눈. 어 여기 가게도 또 막 확실히 밤에 볼 때랑 또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너무 근데 이쁘니 참 이쁘다. 여기가? 기다리는 거. 아 웨이팅인가? 와. 이게 그 의미래. 무지개 이게 성소수자 그런 의미라고 했어. 그래서 어제 저희 급해서 막 저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소담이 데리고. 짜잔. 우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좁아서 뭐 이렇게 말했어? 앉아야 돼요. 녹차. 이거랑 맥주 먹으면 맛있어. 먹어봐야지 그래도. 먹어봐야지.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게 숯이랑 맥주랑 진짜 잘 어울려. 만두랑 맥주 잘 어울리고. 미끄라도 맛있어. 연어알이 하나도 안 비려. 맥주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밥알도 엄청 우니가 되게 맛있어. 진짜 없어졌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게 맨날 마트에서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먹어보고 질감이. 진짜 건강주의가 이 맛이구나. 많이 먹고 가만히 있고. 야 아침부터 비어 안 시켰으면 어쩔 뻔. 정말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언니 현찰이네. 언니 현찰이. 먹은 게 없는 루파파. 또 살이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구나. 배고프 죽겠어. 왜 자꾸 배부르다고 한다. 이 예스러운 카세트. 이걸 라디오. 진짜 그 옛날 그렇죠. 야 올드 스쿨이다 올드 스쿨. 야 이 요즘도 이런 데 나온다. 와. 여기서 열어 죽이겠네. 와 분위기 진짜 좋다. 너무 예쁜데 사서 갈 수는 없어 것 같아요. 보관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네. 신거리인형 느낌 난다. 여기 엄청 여긴 대도시구나. 그 오타루에서 있다 오니까 삿포로는 굉장히 대도시군요. 맥주를 설마 파는 거야? 우와 스카치 스탠드 비어다. 대박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한잔하는 문화가 항상 있는 것 같아. 어제 막 밤에도 거기 이자카야에 막 할머니도 막 혼자 잔술 막 드시고 계시고. 우리는 게이오 호텔. 어, 근데 약간 그 오타루의 분위기가 벌써 비워지는군? 아, 그러게. 이 백화점 진짜 역사가 오래돼 보인다. 건물 양식이 그래. 그 옛날에 우리 막 애경. AK, 애경. 딱 그 애경 그 느낌인데. 입성!
두 번째, 삿포로에 있는 게이오 호텔입니다.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집만 마저 조금 정리하고 바로 저녁 먹으러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양국이 집도 실패하고. 야, 이거 미친놈이야. 뭐니, 그 뭐냐, 스프카레 먹으러 왔는데. 스프카레는 없고. 우와. 돈가스 같은데 존맛이라고 했습니다. 먹어. 한번 먹어보자. 아,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대. 덜 좀 덜. 자, 근데 좀 약간 좀 톡실톡실한 게 장난 아니긴 하다. 그러네. 이거 잘 먹는데? 사람이 뭐야. 야, 돈가스 진짜 맛있네. 어. 엄청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보상님도 지금 먹을 수 있다 또 맛이 좋아. 많이 먹어야 돼. 맛있어? 사케가 다 나가서 남은 거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시켰어. 한 명 없나? 여기 영 하나 더 붙이니까 한 15,000원, 16,000원, 15,000원?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되게 실내 휴대용이 가능하고. 여기가 부타루에 있는 데서, 부타루에는,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 가는, 그냥 골목골목, 여기 이자카야 등있는 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정말로 막 쌩같이 노인방 돌며 하울에 움직이면서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호호 할머니들께서 막 고맨네? 막 이러면서 진짜 해주신다니까. 그런 걸 이제 보다가 삿포로로 왔는데 여기는 대도시잖아요. 확실히 그건 진짜 아니고 약간 제주도 번화가 느낌? 아니면 명동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는 오토바이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도 먹어야 되니까 막 찾아서 다녔어요. 근데 너무 그 명동 같은 느낌 때문에 되게 좀 헤맸다가 좀 이 명동 한옥호수대 이런 데가 있다니까 약간 신라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해. 한 명 한 명씩 막 들어오는데 이제 일 끝나고 오는 그런 진짜 일본 직장인 바이브. 시내에서 되게 반갑다. 시간이 멈추네요. 식대는 인식하는 게 되다. 오, 잔실이다. 짜잔.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야지. 정말 맛있어. 우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다. 느끼하지? 나는 좀 뭔가 떨게가지고. 응. 아, 이거 젓가락으로 먹는 건가 보다. 맞지? 숟가락을 안 쓰는구나. 하는데. 이거 지금 생 야채야? 생 야채를 먹으라고 준 거야? 맞아.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뭐? 설마 운동차별 일부러 안 입혀 준 거 아니겠지?
되게 써 근데 나만 시뻘거 본 것 같아. 인정차네. 이거 맞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막 나방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부럽다. 이걸 이렇게 생으로 먹는 건 맞지? 이것도 일부러 생으로 먹었어. 이게 생으로 먹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장수 하나 보다. 맛있겠다. 초밥 저희가 먹고 싶은 걸로만 시켰고 요거는 카이센동. 역시 제일 좋아. 역시 제일 맛있어. 그런 말을 배치고 표현 어디 있습니까?